제 친구 진성인 어리바리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이른 시간부터 진성이라는 친구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간단히 먹고 나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급소변이 마려웠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주택가라 마땅한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으슥한 곳을 찾다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났고 저는 당황해서 얼른 끊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어우 끊기는데 이게 되나? 진성이는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내려오시더니 누구니? 모셨습니다. 어리버리한 진성이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저 진성이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대답한 말이 아 네가 진성이구나.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춥지? 얼른 들어가자. 이게 뭔 상황입니까? 아는 분이 진성이가 있나 보죠. 하시는 거예요. 얼떨떨한 진성이는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 왜 들어가? 저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가니까요. 노상방뇨를 걸리지 않기 위해 대충 얼버무린 게 큰일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집으로 들어간 진성이와 아주머니. 아유 찾기 어렵다고 하더니 어떻게 잘 찾아왔네. 미란이가 너 길에 메고 있을까봐 찾으러 나갔는데 아유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미란아 진성이 잘 찾아왔다. 추우니까 너도 얼른 들어와. 그리고 진성이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휘황찬란한 고기 반찬을 내오셨습니다. 그걸 또 받아 먹은 거야? 변변치 못한 안주에 술을 먹었던 진성이는 고기 반찬에 코가 벌벌 급 보는 물에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포만감을 느낀 진성이는 아주머니께 고마움을 느꼈고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식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뭐야? 정성껏 안마를 해드리고 아주머니 설거지 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참 미란이 오기 전에 나가야지. 밖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밖에서. 진성이가 나오지 않자 걱정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제 너 어떻게 된 거야? 어? 몰라. 갑자기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몰라. 밥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뭐? 아 왜? 몰라. 미란이라는 애가 딸인 것 같은데 당연히 모르지. 내가 남자친구인 줄 아시나 봐. 뭐? 야 그럼 미란이라는 애는 어딨고? 데리러 밖으로 나갔다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 빨리 마무리 짓고 나와 엄마. 어 알았어. 무슨 시티콥이야 뭐야 이게. 잠시 후 진성이가 나왔고 미란이로 추정되는 여자애가 들어갔어요. 아 다행이다. 야 너 아무리 어리버리해도 그렇지 야 나중에 아줌마가 신고하다면 어쩌냐. 안 그러실 거야. 아줌마가 진짜 행복한 표정 지으시면서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거든. 며칠 뒤 저 혼자 그 빌라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런 격보가 붙어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한 또 다른 진성아 조심지극한 너의 모습에 꼭 미란이의 남자친구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오? 이 글을 보면 꼭 밑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라. 010-땡땡땡땡땡땡 미란이 엄마가. 이야 대박. 저희가 다녀간 뒤로 미란 씨의 진짜 남자친구가 왔는데 아주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진성이한테 바로 얘기해줬는데 오랜 생각 끝에 진성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란이 얼굴을 확인했거든요. 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때 얻어먹은 걸로 말아야 될 것 같아. 못 믿으시겠지만 실화입니다.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진품 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